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뮤지컬 배우 윤형열, 마이클 리씨입니다. 선수 입장.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마이클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윤형열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다들 또 권은비의 영 스트리트는 처음이시죠? 맞아요. 네. 처음이에요. 아, 저도 너무 긴장이 되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셨나요? 아유, 그럼요. 당연히. 네. 뭐 워낙 유명하시고 제가 또 TV에서도 많이 봤고.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SBS 라디오 출연이 오랜만이시라고 하시던데 섭외 연락 받았을 때 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또 승낙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뮤지컬 네. 노트르 담 드 파리 홍보를 위해서라면 네. 당연히 나와야죠.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이제 원작은 소설이에요. 예, 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데 그 소설을 가지고 이제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에요. 네. 근데 저희 작품은 워낙에 소설 원작은 서사가 정말 방대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뮤지컬이라는 특성상 축약을 네. 해서 네. 이제 에스메랄다라는 한 여인에 대한 세 남자의 삼색의 사랑이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노트르담 성당의 네. 이제 종식이자 꼽추인 네. 이제 콰지모도를 맡았는데 네. 정말 흉악한 외모를 가졌지만 네. 그 절름발이의 그런 외모를 가졌지만 그 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만큼은 사랑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가장 순수한 예, 그런 또 한 가지 색깔의 사랑이고요. 네. 또 이제 프롤로라는 신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신부는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신부마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진 에스메랄다다 보니까 아, 선의 매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신부가 돼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또 그런 또 한 가지 세계의 사랑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요즘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인데 뭐냐면 약혼녀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또 페비스라는 예, 네. 근위 대장인데 네. 그 페비스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마이클리 씨는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네, 제가 이번엔 시작했을 때부터 네. 그린과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린과르는 우리 네. 이야기의 해설자. 해설자. 네. 그 내레이터 역인데 네. 항상 설명을 하고 어떤 세팅인지 어딘지 어떤 시대인지 그런 역할이에요. 네, 공연 중에 이제 네. 그 관객분들이 이제 이게 저희 뮤지컬이 성스루다 보니까 네. 그 정보가 이제 노래로만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관객분들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들에 그랭구아르라는 캐릭터가 해설자 역할로 노래를 하면서 그 관객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네. 또 때로는 극 중에 이제 음유시인이다 보니까 네. 극 중에 역할로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지금 계속 또 공연 중이시잖아요. 맞아요. 혹시 네. 언제까지 어디서 하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는 이제 네. 3월 2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네.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출연하시는 분들도 궁금합니다. 예. 네네네. 이번 시즌은 신 배우들 많아요. 네. 과지모토의 우리 윤형열하고 네. 그 이번 시즌 정성화 네. 이랑 양준모. 진짜 대한민국의 대단한 배우들이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마성의 매력 에스메랄다는 이제 네, 유리아 배우, 네. 정유지 배우 그리고 네. 이제 솔라 배우, 아, 그러니까 예, 마마무의 솔라 씨가 네.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랭과르는 나랑 네. 같이 이지훈, 이랑 네. 노윤, 네. 네. 프롤로, 프롤로 이제 이정열 배우님, 민영기 네. 배우님, 최민철 배우님. 최고의 배우. 네. 그리고 페이버스는 그 김승대, 네. 백형훈,
이재환. 아, 정말 캔. 많은 배우님들이 함께 해주시네요. 너무 네. 유명한 분들이 함께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노트르담드 파리가 6년 만에 여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는데 두 분은 이전 시즌도 함께 하셨죠? 같이 했었죠. 예, 예. 그럼 6년 만에 또 다시 하게 됐는데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같은 물론 저희가 무대에서 만나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한 무대를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 네. 든든하게 네. 예, 하고 있습니다. 네. 6년 전에서부터 네. 아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이 작품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 우리 뮤지컬 쪽에 제가 윤형열의 1등 팬이라서 그냥 같이 이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같이 공연을 할 때 정말 형열의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네. 정말 이 역할은 우리 형열 배우들의 의견으로 그냥 인생 역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약간 하면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느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시간이 흘렀죠. 네. 시간이 흘러서 일단은 이게 나이도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경력도 더 늘었고 이러면서 네. 이제 그 작품을 6년 전에 했을 때랑 또 네.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And 항상 네. 공연을 하자마자 그냥 배우들을 바뀌면 네.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느낌이 나와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진짜 댄스들 새로운 배우들 네. 들어와서 완전 새로운 작품 완전 새롭게 만들었어요. 또. 네, 네. 느낌이 달라. 그리고 반응이도 좀 달라요 이번에. 그렇군요. 네, 좀 뭐 더 컬러풀? 좀 진짜 너무 훌륭하고 네. 우리 의상까지 다 바꿔서 굉장히 컬러풀해지고 그래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좀 파워풀한 더 파워풀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531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형률님 읽어주세요. 예, 두 분 함께 나오신 노담 첫 공연 봤어요. 6년 만에 공연이라 엄청 두근두근하며 2시간 내내 가슴 벅찬 공연이었어요. 노담 짱짱. 새로 함께한 모든 캐스트들을 다 보고 싶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너무 좋은 사연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도 3월 중에 보러 갈 예정이거든요. 저도 꼭 보고 우리 까비분들께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렬씨는 초연부터 콰지모도 역을 맡으셨는데 네. 이 역할 덕분에 뮤지컬 배우로 네. 전향을 하셨다고요? 네. 예, 제가 저도 그 잊고 지내던 사실인데 네. 제가 원래 그 데뷔를 가수로 했었는데요. 네. 2006년이었나 그때 이제 가수로 앨범을 냈었는데 네. 이제 회사의 어떤 재정적 난으로 인해서 네. 이제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던 시절에 네. 뮤지컬 이제 노트르담드 파리라는 작품이 그 전에는 이제 그 라이센스로 이제 그 국내 배우들로 그 공연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 배우들로 라이센스 뮤지컬로 올려보자라고 네. 하던 시기에 저한테 이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활동도 잘 못할 때고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살아날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네 다행히도 네, 역할을 따내게 돼서 그때부터 그쵸 2007년도부터 이제 쭉 초연 노트르담드 파리 초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인생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제가 뭐 제일 많이 했죠. 네, 과시모도를. 좋습니다. 7144님께서 윤형열님 인생 배역 완전 동거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클리 씨는 2013년부터 함께하게 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랜구어르 역할로 200회 공연을 돌파하신다고요? 그럴까요? 네. 정말 나도. 많이 또 하셨네요. 많이 했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은 느낄 수 없, 안 느껴요. 왜냐하면 그냥 항상 공연하자마자 네. 그냥 새롭게 first time 매번 할 때마다 네 이렇게 그냥 느끼고 있어서 네. 아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많이 해도 가끔씩 실수를 할 때가 있나요?
Never. 전혀. 거짓말. 진짜 프로시네요. 아니 뭐 아니 왜 없겠어요. 이거 라이브 공연이라서 항상 뭐 동선 가사 뭐 그냥 약속했던 것은 좀 못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every 그냥 뭐 회마다 네. 이거 새로운 작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어제보다 다르면 네. 그거 오늘 공연이잖아. 그래서 오늘 맞아요. 공연은 항상 퍼펙트예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믿어요. 오, 진짜 네. 멋있습니다. 네. 그럼 형렬 씨도 이렇게 매번 하면서 네.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긴 있나요? 전혀. 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게 네. 사실 노틀담 드 파리를 하면서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 적은 없는데 네. 이제 다른 공연을 하다 보면 뮤지컬이라는 게 그쵸. 아무래도 이제 다 라이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같은 공연은 없어요. 항상 다 다르고 배우들의 어떤 호흡도 다르고 근데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이제 뭐 크고 작은 실수들도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잘 드라마를 끊기지 않게 이어가느냐 네. 이게 이제 배우와 어떤 그런 그래. 역량인데 그래서 뮤지컬이 네. 다르죠. 라이브 그냥 무대 그냥 퍼포먼스는 네. 다르죠. 네.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 이거 실수되면 다시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라이브라서 네. 그거 그 때문에 엄청 익사이팅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혹시 그런 적도 있나요? 아,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때. 아, 잠깐 다른 생각해서 조금 늦게 나갈 때. 저는 제가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무대에 나와 있는데 상대 배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상. 나는 관객분들은 나를 계속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럴 때는 뭐 방법이 없죠. 무대에서 네. 뭐라도 해야죠. 그치. 나올 때까지. 나 지금 시간을 좀 끌어주시구나. 네, 네. 그때 그치. 정말 뭐 1초가 1시간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인공 윤형렬 마이클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너무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어떤 곡일까요? 오늘 우리 작품의 첫 곡 네. 부를 거예요. 그 대성당들의 시대. 와. 네네네. 이 넘버는 그 다른 작품의 뭐 영화도 드라마에서 그냥 시작할 때 네. 그냥 세팅으로 자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네. 어디 어딘지 뭐 우리 서울 1982년.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공연에 그랭과르 내 역할을 통해 네. 우리 어딘지 어떤 시대인지 그냥 제일 아름다운 노래로 그냥 관객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노래예요. 와, 그 너무 유명한 또 넘버잖아요. 네, 너무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그럼 우린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고 여긴 1482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네, 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정말 유명한 곡이죠. 마이클 씨가 맡은 크랭구아르의 넘버 대성당의 시대에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Yes.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위엔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백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신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던난 나를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에 새로운 청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을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대성당의 시대 마이클 리시의 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For 아니, you, Eunbi. 아, For you, my silver bell. 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안 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어, 오케이. 어,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유명한 이제 노래다 보니까 뭔가 너튜브나 이렇게 광고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제 눈앞에서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경이롭네요 진짜. 그리고 그 이 마지막 하트 와 대박. 그거 솔직히 그냥 내 안에 있는 기도였어. 제발 그냥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난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완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사님께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형렬씨가 읽어주세요. 네. 와, 늘 라디오에서 노담 뮤지컬 광고하는 노래 앞소절만 듣다가 맞아요. 이렇게 완곡을 들으니까 더 뮤지컬을 보고 싶네요. 오, 네. 와. 정말 저희 라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광고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쵸. 이렇게 또 풀버전으로 듣는 건 또 까비분들이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얼마 전에 마이클린님의 노담을 봤는데 또 이렇게 보다니 진짜 미치겠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선 네. 아, 보러 와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7846님의 사연 네. 마이클린님이 읽어주세요. 잘 못 읽어. 아, 이거는 아, 이런 건 제가 읽을게요. 왜냐면 본인이 읽으면 좀 쑥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아, 예, 예. 미쳤다. 그냥 CD 틀어놓은 거 아니냐고요. 아. 이게 진정 라이브라고요? 대박. 근데 진짜로. 그래요. 이거 어떻게 라이브입니까? 뭐 진짜. 그때 봤잖아요. 네. 제가 눈을 감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으로 하는 거 좀 어려워요. 솔직히 아, 말하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우리 다 그냥 캐릭터 안에서 들어가고 네. 설명을 다 하는 것은 네. 너무 솔직히 우리 연습을 너무 잘해서 네.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사무실 안에서 그냥 마이크로폰 그쵸. 들고 네. 이거 좀 어려워서 내 머릿속에 다 크미를 보고 그냥 진행했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네. 사실 쉬운 환경이 절대 아닌데 정말 몰입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그 작품에 저희가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인공 윤영렬 마이클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같습니다. 효준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엄마랑 공연 보고 왔어요. 엄마가 정말 보는 내내 입 벌리면서 재밌게 보셨어요. 어제부터 지금 차 안에서 계속 뮤지컬 넘버 무한 반복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번 보고 오면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넘버를. 네. 네. 아니, 우리 뮤지컬은 그거 특점인 것 같아요. 다른 뮤지컬들은 그냥 이야기 보고 그냥 우리 작품을 보고 네. 음악을 좋게 들을 수 있는데 네네. 이 우리 노트르담 파리 그냥 한국 노래 그치 그냥 노래만 들으면 돼요. 진짜로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와 많은 분들 관심 가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형렬 마이클리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넘버죠 아름답다 프랑스 원곡 버전으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C'est un mot qu'on dirait inventé Soleil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Young Street 권은비의 Young Street 권은비의 Young Street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주인공이죠 배우 윤형렬 마이클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144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노트르담 드 파리의 윤형렬님을 10여 년 전에 봤어요. 그때 그 강렬했던 콰지모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네 많이 많이 들어 주세요. 김소영님의 사연 형렬님이 읽어주세요. 예, 2013년도에 노담에서 마이클리님의 그랭구아르를 처음 보고 연기랑 목소리에 반해서 그 뒤로 계속 모든 작품 챙겨보는데 처음 본 게 노트르담 드 파리라서 그런지 저한텐 첫사랑 같은 작품이에요. 와. 올해 공연에서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노담 사랑해 마그랭 사랑해요. 와 첫사랑 같은 작품이라고.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방금 마이클리님께서 그 화면으로 이거 하트를 날려주셨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이 노트르담 드 파리 4차 티켓팅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 맞아요. 시즌이 마지막 티켓팅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꼭 성공하실 네.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 서울 공연 마지막 티켓팅인데 네. 여러분들 꼭 성공하셔서 세종문화회관 너무 넓잖아요. 네. 정말 잘 보이는 좋은 자리 꼭 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정말 이번 시즌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맞아, 우리 진짜. 모든 싱어들 그리고 우리 댄서들 너무 최고라서 네. 완전 새로운 작품이라서 꼭 뭐 꼭 보러 오세요. 네 티켓팅 Good luck. 네. And love you.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이 소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초이 딸과 함께 벌써 노트르담 드 파리 불고 왔어요. 정말 소름이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보고 오신 분들이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은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안 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후기가 또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또 이 작품이 대사 없이 노래로만 진행되는 송스루 뮤지컬인데 진짜. 넘버가 왜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노래가 전체가 노래로 돼 있으니까 네. 그 배역마다 여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넘버가 많은 편이죠. 아, 네. 그럼 혹시 그렇게 되면 에너지, 그 에너지 소모도 훨씬 더 큰가요? 아무래도 대극장 뮤지컬이고 거기서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랭구아르라는 캐릭터가 막 그 큰 무대를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무대를 절름발로 뛰어다녀야 되니까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네요. 그런 건 있죠. 근데 은비 씨도 알 수도 있겠죠. 네. 뭐냐면 가수들은 그냥 음악이랑 같이 있을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음악이랑 같이 우리 그냥 우리 몸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이거
설명하는 거, 표현하는 것은 엄청 더 쉬워요. 그래서 그렇죠. 음악을 잘 썼으면 네. 특히 우리 노트르담 드 파리 우리 음악이랑 같이 있어서 실은 그냥 무대 올라가는 것은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아. 쉬운 시간이에요. 아. 진짜로. 와, 네. 진짜 힘들지만 명언이네요, 진짜로. 아니, 우리 형열 씨, 우리 다, 모든 콰지모토들은 그냥 엄청 힘들게 진행해야 돼요. 네. 뭐냐면 그냥 걷기, 그냥 연기, 목소리도 그냥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런 노래.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진짜로. 너무 좀 되게 특이해. 이 우리 작품은. 또 이렇게 네. 준비하기까지 연습 시간이 정말 또 많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연습량이 있었을 것 같은데 노래 외우기 대 대사 외우기 어떤 게 더 편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 아까 그 얘기하신 내용 중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노래 자체에 멜로디가 있고 특히 좋은 그 잘 흘러간 노래일수록 자연스럽게 그 대사도 잘 그 가사가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노래 외우기라는 거죠. 노래 외우기가 좀 더 100%. 아 진짜요? 100%. 왜냐면 그리고 대사를 할 때 네. 우리 배우들마다 그냥 어디서 그냥 느낌 어디서 호흡을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 혼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음악이랑 같이 할 때 가사를 외울 때 이거 아 여기 포를 때 여기 피아노 여기 작게 여기 크게 이거 다 청해서 좀 제 생각은 좀 그 때문에 조금 더 쉬워요. 또 마이클 리 씨는 한국어 노래인데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있나요? 우리 노트르담 파리 진행했을 때. 한국어 네. 한국 노래대 아 외우기 뭐 어렵죠 네네 네이티브 랭귀지 아니라서 네. 근데 우리 스태프 멤버들 우리 배우들 네. 2013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배우들 다 엄청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 노래들 이 작품은 내 마음 속에 있어서 야. 그냥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 형이 연습하시는 걸 제가 네. 많이 봤는데. 네. 그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와. 노트가 항상 두세 권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어떤 내용인지를 적어놓은 거. 네. 그리고 그거를 한국어로 와우. 한 거랑 한국어를 또 영어 발음으로 적어놓은 거. 그걸 항상 연습을 하고 계셔서 정말 아 후배들한테 엄청 귀감이 되는 옆에서 보다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게으르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야. 아 이번 시즌 뭐 항상 노트르담 드 파리 할 때마다 네. 그냥 다른 배우들 너무 잘해서 네. 진짜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수준까지 가고 싶으면 네.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와, 두 분 다 너무 멋집니다. 이번 작품이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마이클 리 씨가 노트르담 드 파리를 보고 사랑이 뭔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두 분에게 사랑이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랑은 네. 그냥 로맨틱한 아이디어만 아니고 네. 수많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특히 우리 작품을 볼 때 콰지모도를 에스메랄다를 처음 만날 때 처음 네. 볼 때 그 보기엔 그 시선 네. the way that 콰지모도 에스메랄다를 보는 네. 거 그거 사랑이지. 그리고 프롤로도 좀 특별한 사랑이 네. 있지. 페이버스도 네. 클로팡도 네. 모든 캐릭터는 다르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그냥 옆에 있는 것은 사랑이지. 그 보는 시선 자체도 사랑이다. 그쵸. 네. 맞아요. 그런 사랑이 있죠. 형렬 씨가 또 생각하시는 사랑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대해서 네. 뭐 생각을 하자면 일단은 다 해주고 싶은 거 그냥 네, 그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는 거 네, 그게 뭐 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형렬 씨가 작년 5월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네. 아내분도 뮤지컬 배우시라고 네, 하셨는데 맞아요. 같은 네. 작품에서 사랑에 빠지셨다고요? 네 저희가 같은 작품을 하면서 극 중에서 부부로 나왔었는데. 이야. 그러다가 정말 부부가 됐죠. 와. 아니 근데 이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뭐
제가 뭐 그 와이프가 저를 이제 뭐 구제한 거죠. 네. 와, 그럼 뭐 혹시 연습하는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또 작품을 하는 기간 동안 네. 좀 언제 반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그게 그 참 뭔가 이게 배역에 네. 그래서 배역으로 배역을 볼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의심이 내가 얘를 배역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근데 뭔가 더 이상하게 더 연기도 잘 되고 뭔가 눈물도 잘 나고 왜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진짜 사랑해, 찐 사랑이네. 아니 근데 마이클 씨가 축가를 불러주셨다고요 결혼식에서.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진짜. 결혼식이었어. 그때 어떤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그때 제가 노트르담 드 파리 형유 씨를 만났어서 네네. 그때 우리 둘 다 락 음악을 좋아해서 제가 특별하게 그 우리 둘 다 좋아하는 락 밴드 노래를 불렀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When I look into your eyes. Yeah. 오, 너무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 노래를 그 한 결혼식 한 달로 더 전부터 연습을 자꾸 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것도 너무 너무 고마운데. 근데 연습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나 이렇게 연습했어. 아니, 정말 잘하고 싶다. 축가 영상 연습 영상을 또 찍는 것도 처음 들었어. 아니, 정말 진짜 너무 너무 감동했어요. 그냥 결혼식 그냥 축가 보는 것은 그냥. 진짜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냥 아무 사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이 특별한 네 인생의 제일 소중한 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아서 그냥 어떤 곡을 부를까 그냥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 곡을 하는데 좀 특별한 버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또 결혼식이니까 형이 편곡까지 해가지고 어머 그리고 결혼식 날 이게 영어 노래다 보니까 네. 관객분들 관객 네. 직업형이야 관객분들이 이제 네. 그 내용을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형 그거를 한글로 다 이게 번역을 해서 그거를 또 노래 부르기 전에 읽어주고 그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또 선물로 줬어요. 진짜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너무 영광했어. 아유 내가 너무 영광이죠. 너무 스윗하시다. 진짜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요. 너무 진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와, 아니 근데 마이클 씨도 브로드웨이에서 아내분을 또 만나셨다고요? 맞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만났어요. 와,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우리 2014년에 그 스티븐 손탄 뮤지컬 파시픽 오버셔스 네. 브로드웨이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네네네. 나를 너무 많이 제가 춤을 잘 못 춰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스윙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나를 계속 보고 내가 진짜 춤 실력이 너무 너무 없어서 항상 저를 특별하게 그냥 춤 좀 많이 도와줘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났고 둘 다 재미교포로 네. 그렇게 알게 됐고 그렇게 만났어요. 네. 마이클 리시도 그럼 딱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딱 반했나요? 좀 긴 이야기인데 빨리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와이프 네. 우리 그 작품 같이 하기 전에 네.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와이프도 렌티랑 네. 뭐 다른 브로드웨이에서 다른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만났는데 나를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난 와이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나를 한번 보고 아 이분이 나랑 같아서 그래서 근데 내 눈에서 맞아 사랑 이렇게 명가 네. 나왔구나. 네네네. 좋습니다. 네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주제가 사랑인데 그래서 3부에선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받아볼까 합니다. 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재 그 사랑합니다 등등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의 사랑 사연을 받아볼 건데 이번엔 형렬 씨가 넘버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일까요?
네, 제가 부를 노래는 이제 춤을 춰요 나의 에스메랄다라는 곡인데요. 네. 이제 그 사랑하는 에스메랄다가 이 공연의 마지막 곡이에요. 근데 네. 그 결국 교수형을 당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에스메랄다의 이제 죽음을 이제 부여잡고 다시 살아나서 살아 있을 때처럼 춤춰주고 노래해주면 안 되냐. 이제 그 집시 여인이다 보니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러는 그 일이 많았는데 네. 그걸 멀리서 항상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뭐 은유적인 거죠. 살아나면 안 되냐 이 얘기인 건데 네. 그러면서 절규를 하면서 네, 그 이 공연에 막을 내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형렬 씨가 맡은 콰지모도의 넘버죠.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은 찾겠지 끌어안은 채 썩어간 두 사람의 뼈를 슬픈 콰지모도 그가 에스메랄다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했는지 저주받은 그 영혼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의 피와 살을 뜯거라 어둠의 독수리여 시간과 죽음을 넘어 하나가 되도록 고통스러운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간절한 나의 사랑이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저 하늘에 닿을 수 있게 춤춰요 에스메라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조금만 더 날 위해 죽도록 그댈 사랑해 춤춰요 에스메랄다 갈 수 있다면
와. 네.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의 넘버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윤형렬 씨의 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심장이 콩닥콩닥 계속 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콰지모도의 슬픔이 정말 잘 느껴지는 노래네요. 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이클리 선생님? 그냥 우리 은비 말대로 진짜로 슬픔이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진심으로 몸에서 그냥 느낄 수 있어서 그 때문에 이 곡은 진짜 우리 뮤지컬 쪽에 진짜 몇 곡들 이렇게 아는데 이거 one of the 완전 퍼펙트한 노래인 것 같아요. 오, 네, 네, 정말로. 진짜로 캐릭터로서 캐릭터를 통해 이거 모든 것은 다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좋아. 와.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네. 백지영님께서 넘버 진짜 짱 좋아요. 노담 마지막인 에스메랄다와 카시모도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지네요. 카시모도의 짝사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노래를 듣는데 정말 그려져요 또 그림이. 아유, 네.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노트르담 더 파리 사랑이라고 테메이라고 네. 근데 이 노래를 통해 그냥 직접 나를 너를 사랑해 난 그냥 이런 로맨틱한 것도 없는 근데 춤춰요 에스메랄다 노래 불러 네. 에스메랄다 이 말 좀 간단하게 스윗하게 그냥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 너무 얼마나 사랑하는지 맞아요 그럼 마음이 느껴져요 그쵸 네. 아이고 이 공연 때는 또 이제 그 댄서 여자 댄서분들이 정말 그 에스메랄다의 영혼처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죽은 채로 올라가다가 마지막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하늘을 보면서 춤 다시 노래 부를 때 네. 그때 싹 살아나면서 그 춤을 이렇게 춰주거든요 네. 그 장면에서 아 진짜 저도 그 제가 공연 안 할 때 이제 네. 본 적이 있는데 아 이거는 안 울 수가 없고 아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넘버에서 많이 우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형렬 씨의 라이브 여운 때문에 저희가 주제의 문자를 소개 못 드렸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9님의 사연입니다. 영스트리트에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노래와 공연,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잔뜩 느껴져서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네요. 앞으로도 두 분의 뮤지컬을 사랑할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만관부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윤형렬 마이클리 씨와 함께한 오늘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은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고 진짜 이거 커피 톡 같은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형렬 씨 어떠셨나요? 굉장히 편안하게 네. 참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꼭 만나요. 네. 극장에. 네.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요. 3월 2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끝곡으로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의 넘버죠. 살리라의 프랑스 원곡 버전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L'ennui est si belle Et je suis si seule Je n'ai pas envie de mourir Hello, hello, hello